진짜로 불쌍하긴 해요. 그래서 그래.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서 있는 기일 수만큼 돈을 벌어서 국가에 내야 되니까 그치. 이게 계획이라고 그래요. 계획 불량을 채워야 되는데 낮에는 열심히 그 계약 맺은 단위하고 하고 밤에는 또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어우, 졸려. 그래서 뭐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추가 프로젝트를 하고 없는 친구들은 게임 캐릭터를 열심히 키워서라도 아, 진짜 네, 장비라도 팔아서 돈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? 장비 팔아서? 네, 그리고 조금 재능 있는 애들은 막 캐릭터 살짝 그 해킹해서 장비 좀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2015년 이전에 일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화면을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띄워놓고 여기서 몇 줄 치다가 이쪽 가서 치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렇게 동시 일을 하면 1년에 한 20만 불 정도 온대요.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여기서 나한테 주는 몫이 5%. 야 진짜 못했다. 네. 근데 그것도 양반. 옛날에는요 2%를 줬어요. 야. 네. 제가 사실 입이 근질거려서 혼난 거예요. 왜요? 말씀해보세요. 네. 지금 대표님도 해커를 원래 해커였죠. 지금껏 나오던 이제 아까 영상 자료에서 나오던 그 누구 만났다는 그러니까 증언, 아라시 증언, 저 친구 증언, 네. 이 친구 증언, 내가 경험한 것과 다 비슷해요. 제가 그냥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해커, 제가 채팅했는데 저희 자유권 방송국이 북한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우리 문의사님도 깨닫고 우리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도 있는데 하나의 꿈 들어오니까. 아 그러겠네요. 거기야말로. 네. 계속 관심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게시판에 지금은 운영 안 하지만 그 게시판에 탈북자도 아니고 쓰고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북한에 뭐 사사 여행자도 아니고 대상한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정치가 뭐한 사람이 계속 게시판에 뭐 이상한 글을 올려요. 그래서 내가 야, 이 친구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 하고 내 이메일 주소 주고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한 적 있어요. 한 3개월 지나니까 친했어요. 그래서 뭐 이 친구가 극상 요구하는 게 아이리스 나올 때 내 아이리스 좀 보내줘요. 그러면 드라마 아이리스? 네. 아이리스. 네. 그때 안타까웠던 게 이 친구 내가 그 전에 미리 알았던 사실이지만 한 달에 인민币 500원을 받는데요. 500원? 15만 원 받는 거예요? 예, 그 500원 받는 게 다예요. 다 뺏기는 거지? 다 뺏겨요. 그리고 벌어들인 것도 다 뺏겨. 그리고 정말 속상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쇼핑을 간대요. 백화점 한 달에 한 번, 15명 줄짝 맞춰서 버시던 뒤에 딱 서고 한 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운동을 한대요. 동네 한 바퀴 돈대. 완전 죄수네. 그리고 1년에 한 번 조국으로 들어간대. 그런 개선장군이야. 아까 말한 것처럼 쫙 옷 각 잡고 에이그. 가는 길에 북한 식당에 가서 폼 잡고 들어가. 아 그게 그런 날이구나. 네. 아니 이런 좋은 진짜 두뇌를 가진 인력들을 세상에 이렇게 써먹고 있으니.